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신한은행 IPS 본부의 오건용 부부장과 오늘은 좀 특별히 길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1년 연초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저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라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선배님 오늘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이 즈음에는 아마 그런 순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가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하죠.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퇴근하자마자 막 뛰어와 오셨죠? 아, 예. 네? 더운데요, 오늘. 더워? 아, 예. 연초부터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바쁘죠, 그리고. 아, 예. 여기저기서 뭐 네. 엄청난 출연 요청도 있고 그러시던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조금 이건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그게 인플레이션 과연 정의가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물가에 대해 얘기한다 이러면 사실 관심이 많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요즘 물가에 관심이 가장 많은 이유는 페드가 바라보는 물가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 바라보는 물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페드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 입장에서 드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연초에 뭐 미국 주식은 고만고만합니다만 한국 주식이 지금 완전히 그 초강세였다가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사실 그래봐야 지금 15일이니까 사실은 2주도 채 안 지난 거예요. 영업일수로 따지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 유력하게 조정론 혹은 약세론을 내세우는 분들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면 야 올해 상반기도 한번 봐라. 물가 장난 아닐 거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처럼 못할 걸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건용 부부장의 페드와처로서의 그 실력을 한번 오늘 보여줄 것 같은데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동안 안 했어요. 아예 디플레이션 얘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자체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예. 한다라고 보고요. 물가 상승이 사라졌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예. 제가 마켓을 봤던 게 2004년부터 봤습니다. 예. 2004년부터 봤을 때는 저는 2004년, 5년을 거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2007년도, 8년도에는 제일 많이 봐야 되는 지표가 두 개였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국제유가였고요. 네.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거든요. 예. 과도한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었습니다. 예.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뛰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뛰어서 그렇죠. 중국이 돈 풀기를 못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사실 전 세계 경제를 끌고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주가가 빠진다. 네. 이제 이런 게 되게 큰 이슈였었어요. 예. 그 이후에는 저도 기억나는 게
2010년, 11년에 잠깐 인플레이션이 핫했던 적이 한번 있고요. 그 외에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싹 사라지면서 디플레이션만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 같다. 올해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를 갖다 일단 먼저 좀 그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쓰면서 좀 설명을 좀 그래요.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판소 시작합니다 이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옐런 지금 이제 예전에는 페드의 의장이었고 이번에 예. 이제 재무장관이죠. 이제 예. 옐런 의장이 지명이 됐죠. 예, 2016년인가 2015년에 그 한번 그 연설을 할 때 세미나에서 이제 물가가 이제 미국의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미국의 물가를 결정하는 원리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왜 미국 물가만 하냐? 왜냐면 이제 페드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제가 페드가 바라보는 물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걸 한번 좀 미국 쪽에 있는 물가를 한번 보시면 네. 미국의 물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에너지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뛰게 되겠고 이건 그렇죠.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볼 수가 있냐면은 수입 물가가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제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게 되죠. 예.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꼼짝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수입 물가에 대해서는 수입 물가를 결정하는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달러 가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됐었을 때는 해외에서 네.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달러 약세는 물가의 상승을 말할 거고요. 네. 반대로 달러의 강세는 물가의 하락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하고 수입 물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요인이라고 얘기를 그냥 일단 퉁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기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을 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사이드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들이게 되고 물건을 많이 사들이게 되다 보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수요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말씀드려. 여태까지는 왜 디플레이션이 심했냐? 첫 번째는요. 2014년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예. 16년도에 2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국제 유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죠. 에너지 프라이스 쪽에서 국제 유가는 상당히 낮은 압력을 받고 있었고요. 네. 에너지 가격은 낮은 압력이었죠. 그다음에 수입 물가를 보시면 지금은 달러 약세 얘기를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은 달러 강세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질 않았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 요인을 본다라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못했죠. 미국 예. 경제를 제외하면 전 세계 경제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수요 사이드에서의 수요 폭발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수입 물가도 달러 강세로 눌리고 경기 요인도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그리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번이 왜 어렵냐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가라는 게 사실은 이게 통계 자료잖아요. 통계 자료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의 물가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전년 그러니까 지금이 1월이죠. 예. 그럼 지난해 1월 대비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 이걸 네.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딱 본다고 할 때 올해 3, 4월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올해 3, 4월이면 어떤 때를 보게 되냐면 작년도 3, 4월을 보겠죠. 그렇죠. 그럼 작년도 3, 4월을 딱 바라보면서 지금의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자, 에너지 프라이스를 보시면요. 작년도 3, 4월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락을 했고요. 예. 유가가 제 기억에 작년도 4월에 2020년도 4월에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진 맞습니다.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실물 경제에서 마이너스 40달러 찍은 건 아니겠지만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유가를 보였었던 적이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한 50달러 정도 나옵니다. 와, 자, 그러면 상승률이 얼마예요, 저게?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반론하실 분이 있겠죠. 아니 지금 아직 두 달 남았다.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면은 유가 상승 요인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오케이. 네. 근데 그냥 가정이죠. 만약 3월 달까지 이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국제 유가 사이드에서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 가격에서는 물가 상승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 올해 3, 4월에
달러를 보면서 수입 물가를 보면서 달러를 딱 보고 작년 3, 4월을 내다봅니다. 네. 작년 3,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옛날에 달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때 마스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땐 누구나 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달러 현금으로 모든 돈이 몰리면서 다 죽었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3, 4월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은 작년 3, 4월에 103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얼마냐면 한 90 정도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한 11, 12% 정도 내려왔겠죠. 예. 그러면 달러가 올해 3, 4월에 그러니까 올해 3, 4월에 90포인트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치면 예. 작년 3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10% 정도 하락했죠. 예. 그럼 그 얘기는 수입 물가가 10% 정도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미국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수입 물가 사이드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딱 느낌이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도 굉장히 큰데 이 놈이 제일 세요. 딱 보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백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백신이라고 쓰고 우리는 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요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올해는 정상화 될 거야. 저도 오면서 더 이 땀이 흐르는 게 마스크를 쓰고 뛰어오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네. 마스크 던져버리고 싶은데 진짜 정상화 되면은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제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럼 이게 경기 상승 요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미 600달러가 지원이 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오늘 이제 뭐 1,400달러를 얹힌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미국에서는 2,000달러 1인당 2,000달러의 지원금이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2,000달러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보조금이라고 일단 쓸게요. 구제 이제 저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소비라고 또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 나오는 게 저축률입니다. 와, 이게 대박인 게 보통 이 저축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벌어요. 예. 100원 중에서 10원만큼 저축하고 90을 쓰잖아요. 그럼 저축률이 10%입니다. 근데 미국의 보통 저축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지난 2018년도, 2019년도에 미국의 저축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저축률이 12에서 13%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딱 좋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쓸 돈이 저축해 놓은 짱박아 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그렇겠죠. 있겠죠. 그럼 이 저축을 허물면서 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엄청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마스크 벗고 이제 코로나 딱 이제 풀리고 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외식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그렇죠.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생각하냐면 해외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우린 보복 소비라고 쓸게요. 보복 소비 기질까지 생겨나는데 자 보복 소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위에 이렇게 써놨죠. 정상화에 보조금에 저축에 짱박아둔 저축까지 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은 이건 거대한 소비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가 올리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난 소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은 뭐냐면은 자, 달러가 약세잖아요. 지금 달러가 약세인데 달러가 약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머징 국가들 있죠. 굉장히 힘들었던 이머징 국가들 사이드에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로 빚을 많이 내거든요. 예.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달러 빚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 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 약세 때문에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네. 빚 부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달러 약세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이머징의 소비 증가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백신이라고 쓰고 소비 증가, 보조금 쓰고 소비 증가, 저축률 쓰고 소비 증가, 보복 소비 쓰고 소비 증가, 달러 약세 쓰고 이머징의 소비 증가 이렇게 다 썼습니다. 소비 증가네요. 다 소비 증가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조업 이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가지고 서플라이 차원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럼 공급이 잘 되지 않는데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면 물가가 빡 뛰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경기 요인에서 수요 사이드에서도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은요. 에너지 가격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예. 수입 물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달러 약세 때문에. 세 번째는 경기 요인 사이드에서도 물가 상승.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뭐야, 3위 일체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반박 불가죠.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제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물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망하는 게 예. 물가가 올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이 한 판을 딱 두고 봤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아니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건영 부부장 얘기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게 물가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뿐이지 분명히 오를 것 같다. 워낙 기저 효과에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다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1,400달러 또 찔러 준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오건영 부부장이나 저만 알고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패드가 네. 저거 전문가들이 다 앉아서 저거 보고 있을 텐데 뭔가 조치를 할 거다. 이게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좀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예. 물가 오를 것 같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페드가 거기에 다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면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또 예. 어떤 물가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궤변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네.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페드가 쓰는 통화정책이라는 건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 그리고 통화정책을 한번 썼을 때 그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그럼 인하한 다음에 다음 달에도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면 빨리 또 인하해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보통 코멘트를 많이 하냐면 예. 아 이게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하한 효과가 3에서 6개월 정도 보통 시차를 두고서 나타난다. 그 효과를 보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예.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통화정책을 쓸 때는요. 한번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이후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기준금리 올리고 다음 달에 아 잘못 봤어 하면서 내리고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몇 년 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금융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2004년도에는 가계부채가 300조 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1700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가계부채가. 예. 그러면 기준금리 1% 상승 인상에 대해서 이제 그 가계가 받아들이는 부담이 지금 훨씬 커진 거죠. 3조에 17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만 3조가 늘어난 거고 이자만 17조가 늘어난 그렇죠. 게 지금의 모습이니까. 예. 그래서요.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 요인을 볼 때도 이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 긴축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한 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꾸준하게 물가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번 달에 올랐다 다음 달에 내려가는 건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유가라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유가를 예를 들어 전망을 합니다. 뭐 오늘이 국제 유가 한 70불 된다고 쳐봐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유가가 1년 후에 얼마가 될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80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0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유가가 50불, 40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 개연성 있는 얘기예요. 왜? 유가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걸 수십 번 봤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유가가 올랐죠. 오늘 유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오늘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뛰었죠. 유가 상승이 물가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이요. 오케이 인상! 딱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유가가 폭락한 거죠. 다음 달에 아 미안해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켓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예. 일시적인 시장의 가격 상승 이것만을 보면서 예. 그 페드가 대응을 일일이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페드도 N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나와요. 그리고 예를 잠깐 보시면 작년도 3월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40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이 5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작년도 한 5월만 돼도 한 4, 50불까지 올라왔어요. 국제유가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저효과지 않습니까? 예. 지난 달 대비 이번 달이니까. 작년도의 그 달 대비 이번 달이니까. 예. 올해. 예. 그러니까 얘도 시차가 지나가면서 이 효과가 그 전년 대비 감소하죠. 물가 상승 효과가 상당히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서 물가가 한 번에 툭 튀어 올라온다고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저 돼요. 마이너스 40불은 하루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레벨 자체로 보면은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레벨 대비 지금 레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 3월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4월에 이렇게 유가 올랐습니다. 요거 대비해서 올해 4월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효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그럼 달러도 봅니다. 달러 약세 강세 굉장히 자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환율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전망이 있겠지만은 달러 가치라는 게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 또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달러 약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 이것만 딱 보면서 바로 오케이. 달러 약세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긴축 이렇게 딱 했는데 다음 달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 때문에 금리를 올렸더니 달러 공급이 줄어들죠. 그때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예. 그럼 물가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금리 내립니까? 지난달에 올리고 이번 달에 내리고. 예.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못하죠. 그래서요. 그거 몇 번 하면 연준 의장 물러나라 그러죠. 시장.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거의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준금리 막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와 기준금리가 오늘은 뭐 0.74를 기록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막.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드에서는 명확하게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처럼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함부로 결정하거나 네.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의 상승이 굉장히 시장에서도 합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시장에 반응을 하죠. 기준금리가 네. 페드도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건 알겠는데 얘는 뭐니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기 요인도 잠깐 보시면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잠깐 보시면 백신으로 인한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물론 홍길동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퇴원했습니다. 기분 되게 좋겠죠. 네. 근데 좋은 건 올해잖아요. 네. 그게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좋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일회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보조금 영원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뭐 일회적인지 이회적인지 모르겠지만 일회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축률은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한번 내려오고 나면 얘도 일회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네 번째는 보복 소비도 결국에는 이번에 나타나는 거겠죠. 일회적이죠. 일회적인 거겠죠. 예. 예, 달러 약세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얘도 일회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물가가 지속 가능하게 오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거죠. 일회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물가가 뛸 수 있죠. 그러네요. 그걸 보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다 썼는데 쏘리? 딱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요 앞에 있는 두 가지처럼 시장에 대한 요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얘도 일회성이 굉장히 강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까 저축률이란 이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이 정상화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떠냐라는 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백신이 나오면 바로 정상화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만 딱 풀리면 무조건 바로 마스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벗을 수 있을 거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상화라는 게 과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빠른 정상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면 마스크 벗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백신이 나오면 금방 좋아질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경기가 금방 정상화 될 거니까 시장은 금방 출구 전략을 고민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출구 전략이란 단어가 예. 이 출구 전략이란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졌던 때가 한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09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출구 전략이란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 양쪽 하나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을 해보시면 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를 만나죠. 예. 그러면서 페드가 09년도 초에 양적 완화 1차를 시작을 하고요. 09년도 3월 10일에 주식시장이 대바닥을 찍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어떠냐면은 금융위기는 끝났다. 이제 경기는 금방 정상화가 될 거고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벗어나서 이제 금방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야.
왜? 그 전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에 익숙했던 시대니까요. 네. 우리는 디플레이션은 되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상한 애고 우리는 금방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방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때 당시 출구 전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거죠. 이제 얼굴도 하얘지고 홍길동이 얼굴도 하얘지고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정상화 됐네라고 해가지고요. 2010년도 4월에 1차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오케이 괜찮네 그랬더니 2010년 5월에 그리스부터 무너지면서 우욱 하고 넘어진 거죠. 이게 네. 1차 유로 위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2010년도 11월에 양적 완화 2차를 해요. 그랬더니 또 잠깐 살아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괜찮나 해가지고 11년도 6월에 양적 완화를 멈춥니다. 양적 완화 2차를. 그랬더니 11년도 8월에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또 한 번 윽 하고 쓰러져요. 미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차 양적 완화까지 하고 난리를 부려요. 그러면서 실제 경기가 돌아선 건 언제냐면은 13년도 6월에 버냉키 의장이 그 유명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이때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됐고요. 네. 첫 기준금리 인상은 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2년 반 동안 네, 2년 반 동안 그 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는요. 09년 10월이었어요. 그럼 5년 실제 금리는 5년 6년 동안 그러면 유예해 준 거네요. 예. 네, 사람들은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네. 금방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홍길동의 금융위기는요. 칼 탁 맞고 쓰러진 거예요. 네. 1년 동안 있다 나왔죠. 근데 멀쩡해 보이지만 몸도 아프진 않은데 뛰어보니까 옛날처럼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니까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19년도 말에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상화가 그대로 된다면 그만큼 뜨거운 해가 되는 거고 그만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바로 반론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냐면 이게 금융위기하고 같니?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로 들어올 수 그래, 있어요. 그래, 이건 전염병이 예, 없어지면 그렇죠. 됐잖아. 전염병이라는 거는 제가 네. 작년에 3월 달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냐면 전염병은 일회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기상재해 같은 눈보라와 네.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눈보라가 가시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면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전염병은 V턴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금융위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 대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로직이에요. 백신이 나오면 경기는 금방 백신에서 정상화가 될 거고 예. 정상화가 되면은 약간의 테이퍼링 출구 전략을 아마 중앙은행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20년대에 스페인 감기로 갑시다. 아, 이건 좀 너무 멀고요. 네. 2003년도에 사스로 갑시다. 그것도 너무 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비유는요. 지금의 중국입니다. 지금의 중국은요, 백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빨리 정상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여기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는 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중국 인민은행부터 뭔 짓을 하려고 하냐면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빼는 건 아니지만 약간씩 돈 공급하는 걸 줄일게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엔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고 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중국 좋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군데군데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중국의 회사채 부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멀쩡한 줄 알고 이미 19년도 말에 개로 돌아온 줄 알고 예. 금리를 조금 올리면서 정상화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푹푹 쓰러지는 거죠.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업들이 부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딱 할 수밖에 없냐면은 와 이거 안 되겠다. 생각보다 그때로 돌아온 생각보다 탄탄한 경계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출구 전략의 속도를 더욱더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중국이 자금을 다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중에. 네. 이렇게 회사채 버블, 이제 회사채 부도가 막 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금을 다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10년짜리 금리가요. 얘가 3.2%가 넘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좀 내려와서 3.1%에서 3.0% 초반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금리가. 중국 10년 금리는. 네. 근데 참고로 이게 중국입니다. 미국 10년 금리가 있거든요. 미국 10년 금리는 이때 0.7%였거든요. 네. 요즘 미국 10년 금리가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갭이 많이 줄었네요. 자, 그러면 요 갭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갭이 크니까 달러 팔고 중국 위안화 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걔를 그렇게 쓰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위안화 강세라고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갭이 줄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 환율이 계속 내려오다가 6.4위안까지 내려왔거든요. 달러당.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위안화 약세.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6.47위안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위안화하고 원화가 연동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원화로 쓰면 얘는 1080이고 얘는 1100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 환율이 이렇게 도는 거죠. 원화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저런 거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최근에 다시 유동성 공급에 좀 나서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1월 말, 이제 2월 초 되면은 이제 춘절이었나요? 그 이제 설날 있잖아요. 네. 설날이 되면 자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금리를 조금 더 낮추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만약 이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예. 양국의 금리 차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럼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강세 압력이 좀 더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잠깐 이렇게 또 제가 환율로 잠깐 빠져나갔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환율이 제 생각에 키가 아니고요. 환율은 그냥 곁다리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화와 출구 전략을 말했을 때 출구 전략 말하고 6년 지나서 금리 올렸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저는 생각이 나고요. 네.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네. 뭐 당장 올 여름에 뭐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이제 그런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금융위기하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러면 가장 비교하기 좋은 건 중국의 지금 모습이 그래도 가장 비교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덜한 편이에요. 가장 덜 뜨거운 편입니다. 덜 올랐죠. 네, 상해종합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종목들은 이제 IT 종목들에서는 뜨거운 모습들을 보이는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상화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좀 낙관이 좀 세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후에 이 백신이 나온 다음에 정상화를 되더라도 이런 패스를 한번은 좀 거치면서 생각보다 이제 울퉁불퉁한 회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저축률 얘기를 잠깐 좀 저축률. 해드려볼게요. 네, 저축률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좀 되게 이제 오늘 아마 제 생각에 좀 반응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이 제일 재미없는 파트가 이건데. 지금까지 반응 굉장히 좋아요. 아, 예. 지금 무려 3만 2천 분 이상 되는 분들이 오건영 부부장의 판서를 네.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한데 여기 물 좀 드시면. 네. 물 좀 더 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큰 컵으로 주시면.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보면 저축률을 좀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나 좀 진짜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1937년 얘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 이게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네. 1937년은 어떤 때냐면요. 1929년에 대공황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후에 페드도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뿌렸고 예. 루스벨트 대통령도 엄청난 재정적 정책을 쓰면서 예. 경기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는 어느 정도 좀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의 저축 계좌에 네. 너무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중앙은행 페드가 본 거죠. 아니, 야, 이 현금 너무 많은데 경기 돌아서면 이 현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 엄청난 버블 만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평소보다 너무 이례적으로 현금을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지준율을 인상합니다. 이제 그 어려운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 현금을 갖다 좀 줄여요. 현금을 중앙은행이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현금은 원래는 한 30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야, 너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이 70을 갖다 빨아들여 가지고 원래로 돌려놨던 겁니다. 그럼 은행들이 오케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이요 자산을 팔아 가지고 다시 100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은행들이 이때도 느끼지만 실물 경제가 하수상하니까요 현금을 미리 쟁여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난 게 아니라 네.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현금을 쟁여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현금을 뺏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이 대출해줬던 걸 회수를 하면서 현금을 다시 늘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금을 은행들이 늘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줬던 대출을 빨아들이죠. 그럼 시중에서 대출 유동성이 줄어들죠. 그럼 시중 경기가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네. 그래서 1937년에 2차 공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8년, 39년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해 나갔던 게 이 1937년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절이 하수상할 때는요. 사람들은 현금을 쌓고 싶어 합니다. 시절이 하수상할 때는 예. 예전보다 사람들은 더 많은 현금을 쌓고 싶어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자, 그럼 보시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저축률은 어느 레벨이었냐면 한 5에서 8%, 아니 한 평균 7% 정도 저축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그럼 100을 벌면 93은 쓰고 7은 저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작년도 초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작년 3월에 33.7%까지 저축이 뛰었습니다. 아, 저 비자발적으로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들어오는 거 다 저축으로 갖다 바뀐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저축률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쭉 내려오면서 네. 지금 현재 1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딱 이거죠. 와, 끝났다. 백신 나왔다. 정상화해야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7%로 그럼 그렇죠. 5%를 갖다 써야 되겠죠. 예. 그럼 이게 7% 정도 되잖아요. 7%까지 돌리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씁시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쓸 텐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소비가 폭발을 하고 소비가 폭발하면서 경기가 폭발을 해버리는 예. 경기 개선이 엄청나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시절이 만약 하수상하다면 지금도 시절이 만약 하수상하다면 이 저축률이 그만큼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생각보다 안 내려올 수도 예. 있겠죠. 예. 소설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려볼게요. 소설 쓰냐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걸 보시면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축률 차트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평균 7에서 7.5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죠. 예. 그러다가 작년도 3월부터 훅 뛰어가지고 33.7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끝다리를 보시면 12% 정도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빨간색이 보이죠, 화살표가. 예. 그만큼 찍어 누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앞으로 시계열을 더 넓혀봅니다. 예. 그래서 2005년 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초부터 보면은요, 금융위기 이전을 보시면 08년도 금융위기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네. 회색선 이전에 제가 빨간색으로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네. 보시면 레벨이 3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때 당시 저축률은요, 금융위기 터졌죠. 예. 저축률 올라갔죠. 예. 회색선 안에서는 저축률이 올라갔죠. 이후에 저축률이 3에서 4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7%로 고착화되느냐 네. 두 가지를 보시면요, 7% 레벨에서 고착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예.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저축률이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과연 7% 레벨로 그대로 돌아올까? 아니면은 시장이 무언가 불안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조금 높은 레벨, 그러니까 7.5보다 조금 높은 뭐 예를 들어 10%라든지 11% 정도 레벨에서 머무르게 될까? 네.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되게 긍정적인 사이드를 많이 보고 싶은데요.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홍길동이 병원에 들어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축하할 예. 만한 일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원비는 오롯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빚으로.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구실업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코로나 사태는 눈보라와 같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다 살아있어. 눈보라만 가면 모두 나와서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보라가 1년을 가는 겁니다. 1년을 가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지금 파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파산을 유예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눈보라가 가시더라도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정상화돼 살아날 수는 없는 거겠죠. 이미 파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영구적인 실업자가 나타나는데 약 350만 건의 영구 실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에빅션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이자를 내지 못하는
내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도 존재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가 만들어낸 지난 1년 이상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흔이라는 게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온다면서 백신이 보건을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까지 한꺼번에 확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뭐로 남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걸로 남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걸로 남게 되면은 사람들은 뭘 늘린다고 했냐면 이게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저축이 안 떨어질 거란 얘기죠?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축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건 네. 모든 게 이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패스로 모든 게 그대로 다 완벽하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 아마 이제 좀 정상화된 다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런 이제 정리 이런 것들이 아마 중간중간 이제 발목을 잡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정상화와 출구 전략 이게 당장 뭐 올해 하반기면 나타나겠네. 하반기면 다 그냥 멀쩡히 일어나서 옛날처럼 돌겠네. 네. 내지는 저축률도 이제 크게 내려오면서 소비가 폭발하겠네. 생각보다 우리는 과도한 낙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네요. 저기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달러 약세 때문에 이머징의 소비가 폭발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달러가 제가 아까 위안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은요.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약세면 누군가는 강세를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강세를 받아주냐면 EU의 유로화가 강세를 받아준 거고요. 유로화가. 그다음에 위안화가 강세를 받아주는 겁니다. 원화도 강세를 받아주는 거고. 그런데 통화의 강세를 받아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통화의 강세를 받아주려면 첫 번째는요.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저 나라들이. 그렇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그러면 소비 사이드에서 성장이 정체가 돼버려요. 통화 강세가 나타나면. 네. 그럼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통화가 강세로 되면서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출이 안 돼버리면 수출 사이드에서의 성장도 공백인데 소비 사이드에서의 성장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EU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골로 가는 케이스죠.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성장을 만들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빚을 엄청나게 내는 겁니다. 예.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폭발시키는 거죠. 내수. 예, 그렇죠. 소비를 폭발시켜가지고 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갖다 뒤집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도 빚더미에 앉아있고요. EU도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책을 쓰는 게 과연 그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냐면은 얘들도요. 과도한 자국 통화의 강세를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 22조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요. 우리 유로화 환율을 주의 깊게 볼게요라는 코멘트를 직접 날렸습니다. 유로화 환율이 유로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네.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건 사실상 선포한 거나 다름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화 환율 방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죠. 아까 전에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한번 꺾였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실제로 이머징 소비가 얘네들이 빚을 막 내면서 소비를 엄청나게 할 거다. 이 소비가 폭발한다라는 시리즈가 사실은 우리가 좀 기대가 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물가에 대해서. 네. 물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에너지라는 말씀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수입 물가라는 말씀을 썼고 여기에는 지금 적혀있는데 경기 요인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네. 에너지는 유가고 이 수입 물가는 달러입니다. 환율이라든지 유가는요. 시장 변동성이 높죠. 예를 보면서 페드가 단기 대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첫째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경기 요인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생각이 조금은 좀 낙관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약할 수도 있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네. 생각보다는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폭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근데 그 물가가요.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은 아닐 거고요.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물가를 보면서 페드가 대응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현재 눈가를 그래서 앉아 보십시오. 제가 네. 그래서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네. 이제 저도 네. 이제 오건영 부부장의 그 뷰에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 언제냐? 그 언제 타이밍이냐? 아, 예. 그리고 그 임팩트가 금융시장 그 중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어느 레벨이냐? 물가 또 그리고 페드는 어느 정도의 지표의 변화, 물가 지표의 변화를 보고 어떤 형태의 변화를 정책 사이드에서 하든 안 하든 무언가 자기네들끼리 토의의 논의의 구조도 바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테이퍼링 얘기가 네. 지역연준 총재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초에 랠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주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네. 좀 프리하게 네. 그 얘기를 좀 사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예. 자, 여러분 오건영 부부장과의 대화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질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예,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안 하는 분입니다만은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줘야 될 또 임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사실은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오늘은 워낙 이 중요한 이슈,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응에 대한 전망을 곁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고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40분 정도 더 판서 및 토론을 할 텐데요. 자, 제가 1부 끝날 무렵에 과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과 어느 정도 시기에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지표가 나오고 연준은 액션을 하거나 혹은 강한 코멘트를 날려줄 거냐, 이게 사실 주시장의 가장 관건 아니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주시장의 말씀은 이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고요. 제가 네. 주식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통화 정책 사이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네. 연준이 그럼 어디에 반응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시적이지 않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 그럼 페드가 반응하는 물가 상승이 뭐고? 예. 그럼 페드가 반응하는 물가 상승이 나왔을 때 페드는 거기에 분명히 대응을 그렇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로직으로 한번 좀 이어가 보면 어떤가? 아, 그렇게 한번 좀 물가 상승 두 개네. 아까 얘기한 네, 그렇죠. 야 이거 일회성이야. 네, 그렇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라니까 이건 패스. 네, 그렇죠. 이건 구조적인데. 네. 이건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네, 이거 그렇죠. 대응 안 했다가 네. 나중에 독박 쓰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구분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잠깐만요. 예.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유가가 올랐으니까 물가 올랐어. 그러니까 페드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유가 내리면 어떡할래?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예. 아 그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죠. 달러가 약세라서 수입 물가가 올랐어. 그러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금리 올려. 근데 뭐, 말하는 거죠. 달러가 강세로 돌면 어떡할래? 아, I'm sorry.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보조금 때문에 물가 올랐어. 금리 올려. 보조금 안 주면 어떡할래? I'm sorry.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무언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할 때 예. 배당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은 한번 높여주잖아요. 배당을 예. 한번 높여주면은 그 낮추기가 참 힘들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낮추면 이제 배당 예. 컷당했다고 난리. 예, 난리가 나니까요. 예. 그래서 배당이라는 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참 쉽지 않은 거고 배당이 예.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높다는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동의를 하는데 배당보다 하방 경직성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임금이라는 게 아, 임금. 예,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월급이 올라가면 이건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그거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가 한번 올라가잖아요. 이게 좀처럼 예.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진 못하더라도 내리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만큼 네.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를 하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번에 임금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네. 빨리 금리 올리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임금이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근데 임금이 좀처럼 내려가는 일이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가 올라간다는 시그널은요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응하는 거냐면 페드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임금이라는 게 그럼 언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경기가 좋아서 고용시장이 뜨겁잖아요. 네. 그럼 너도 나도 저를 원하는 겁니다. 네. 너도 나도 저를 원하면 제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임금의 상승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고용시장이 좋아지려면요 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너도 나도 이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물 경기의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네.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고용시장의 개선을 만든 다음에 임금의 상승을 만들고 예. 이걸로 소득의 증가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의 증가를 만들면 그제서 만약 물가 상승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페드는 심각하죠.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 심각하죠. 그렇게 심각하게 네. 반응을 한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럼 페드가 언제 반응할 건데 임금이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앞에 썼던 세 개를 그냥 페드는 이 앞에 썼던 세 개보다 이쪽에 좀 더 크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시장의 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임금은 올라갈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페드가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죠. 고용하고 물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맞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페드는 어떤 걸 보고 싶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인플레이션이냐면은 예.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에 과열이 나타나면 이때 네. 금리 인상으로 이 경기를 갖다 조금씩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이게 페드의 목표입니다. 네. 그럼 자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만들자라고 하면은 아 오케이 그러면은 고용을 만들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용을 만들려면은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기업이 언제 투자가 늘까라고 했더니 아주 쉽습니다. 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낮게 하면 이자가 싸지니까 금리가 싸면 금리는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의 값이 싸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싸니까 수요가 생겨나잖아요. 예. 얼른 그 돈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이 늘죠. 그럼 어떻게 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투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그럼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저 같은 애들도 채용이 되면서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느니까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느니까 너도 나도 소비를 하게 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늘죠. 그리고 다시 이익이 늘으니까 다시 투자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돈. 네. 와 하면서 경기 좋아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보면 문제는 뭐냐면 예. 실물 경기가 아까 전에 저축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기가 하수상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실물 경기가 하수상하니까 저축에 짱 박는 거죠. 네.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는 것처럼
기업도요 실물 경기가 하수상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무역 전쟁이라는 걸 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번 트위터 한번 뜨면은 완전히 시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무서워서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 거기다 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요즘 뭐가 힘들어요? 아, 불확실성이 커서요. 오케이. 기준금리 0.25% 낮춰드리겠습니다. 투자하세요. 오, 너무 감동적인데요? 투자할까요?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죠. 오, 그래요? 0.5%는 어떻습니까? 1%는요? 제로금리입니다. 아우. 제로금리로 빌리면 뭐예요? 망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시나리오 들으면서 여기서 별로 이렇게 투자를 자극하지 못하는 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클 때 그렇고요. 네.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어느 때가 문제냐면 일본 경기 같은 경우 되게 문제예요. 네. 일본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삽니다. 5억짜리 집을 샀더니 5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 받고 2억을 이제 자기 돈 2억에 3억이 대출이에요. 근데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1억이 됐어요. 그럼 부채 초과죠. 3억은 대출인데 집값이 1억이 돼버렸으니까 오, 되게 우울할 거잖아요. 네. 이거 배를 찰까라고 생각했는데 홍길동이 연봉 네. 5천을 받습니다. 네. 연봉 5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를 째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연봉 5천을 버니까 이걸 계속 갚아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홍길동은 갈등을 때리겠지만 그래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제로금리를 줍니다. 그럼 부채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이자보다 큰 폭으로 줄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은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네. 버팁니다. 잠깐 네. 볼게요. 홍길동의 로직만 딱 따라가면 이런 거죠. 금리가 낮아지죠. 네. 그럼 뭐 하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홍길동은 뭔 짓을 하냐면 대출을 상환합니다. 다시 금리가 낮아지면 돈값이 싸지니까 돈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갚아버리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버티면서 그럼 금리가 낮아져도 경기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용이랑 임금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죠.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뭐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언제 나타나냐면 부채가 과도할 때 나타납니다. 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힘들잖아요. 이럴 땐 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대출을 상환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를 안 할 수 있지만 네. 빚을 갚아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이러면 금리 낮아졌는데 오히려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 다 갚아 버리고. 맞아요. 돈이 은행으로 몰리는 거죠, 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흡수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드는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갖다 만들려면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하도 고민을 하다가 누가 등장하시냐면 2016년도 11월에 옐런 의장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옐런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압 경제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이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건데 아 이게 예술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왜 투자를 안 하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업들한테. 왜 투자를 안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죠. 시절이 하수상해서요. 그럼 시절이 하수상하지 않으면 투자할 겁니까? 네. 그럼 뭐가 하수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을 하니까 일단 경기도 경기지만 두 번째는 그거죠. 아니 경기도 경기인데 간신히 경기가 올라올 것 같으면 너네들이 금리 올려가지고 때려버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옐런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아픔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상당 수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가 폭발을 해도 네. 금리 같은 거 안 올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만성적인 초과 수요라는 게 생겨납니다. 만성적인 초과 수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업을 하고 싶은데 예. 빚이 많아요. 근데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망설여지는데 이 꿀 아이템이 예. 완전 이 꿀 아이템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무신이라는 아이템, 아니 이 지우개라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 이 지우개라는 아이템 이거 만드는 공장을 하나 설비 투자하자. 돈 빌려가지고 예. 아, 빚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투자해? 그랬더니 이제 딱 나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이거 사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우개 막 다 지우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우개 판다는 데가 있으면 쫙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지우개 주세요 난리 나는 거죠. 그거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지우개 나오면 1초 만에 다 마감되고 막 그 인터넷 웹사이트 다 웹 셧다운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래도 투자 안 할래? 만성적인 초과수익인데. 그러면 전 빚이 많아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가 늘어요.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임금이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압 경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의 경기 과열을 용인하게 되면 그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거야 라는 게 바로 옐런 의장이 얘기했었던 고압 경제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패드가 얘기한 것 중에 AIT라는 게 있죠. 평균 물가 목표제죠.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2%가 넘는다고 해서 바로 때려버리겠다. 네. 일시적으로 물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물가가 2% 이상으로 한동안 머물 때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이 나올 때 때려버릴게요. 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조금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한 30분 정도 충분해요. 아직 시간 남아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고압 경제라는 게 사실상 첫 실험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고압 경제에 대한 첫 실험이 일어나는 건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루즈루즈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를 인하하죠. 금리를 인하했더니 이 금리 인하한 게 실물 경제의 수요 초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을 들어올리고 실물 경제는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거대한 괴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요. 근데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압 경제를 한다고 해서 계속 돈을 뿌리잖아요. 네. 이렇게 뿌린 돈이 어디로 가냐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뜨거운 이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사례를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엔강세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금리도 낮춰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버블버블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당시 일본 기업들이 이 일본 수출 기업들이 엔강세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네. 금리도 낮아가지고 현금은 남아돌고 뭘 하냐면 부동산을 사요. 네.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투자를 늘려가지고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얼로로가 들어가냐면 자산 사이드로 들어가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었던 게 어쩌면 지금도 80년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뭐 저기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산 가격의 그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이드 쪽에 이제 돈이 이제 이 고압 경제를 쓰더라도 워낙에 처음에 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들을 나타낸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드 사이드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 드렸고 고용이라는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고압경제라는 걸 통해서 고용의 개선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예. 고압경제를 통해서 고용의 개선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무언가 이제 무언가 이제 실물 경제 사이드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게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자산 사이드로 자금이 가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저기 그 제가 기사 하나만 좀 읽어드리면서 갈게요. 예. 잠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죠. 예. 네. 예, 저기 오늘 새벽입니다. 아, 따끈따끈한 코멘트가 한번 나왔는데 예. 조금 길더라도 좀 같이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를 보면 파월 의장은 14일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경제는 연준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고용이라는 말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일시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은 고용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목표를 향한 일이 잘 되고 정말 완성될 때까지 완화적인 기조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반응하지 않을 게 이 얘기고요. 네. 두 문단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그는 이제 파월 의장이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꽤 있으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요인 말씀드리면서 물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 파월도 동의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잘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적일지 여부라고 말합니다. 지속 네. 가능한 물가 상승이냐? 네. 네. 지속적일지 여부라며 새로운 체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AIT.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파월 의장은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대응 도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올해 막 물가가 탁 튀어오르잖아요. 이거는 대응할 도구가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시장에 슬랙이 많으며 아직 네. 고용이 살아나진 않았다는 얘기죠.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게. 그리고 글로벌 수요도 당분간 부진할 것 같다. 고용시장 회복에 가장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게 오늘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고요. 제가 경기를 계속 살려야 되는 자기의 책무를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생각을 얘기한 거네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무언가 여기 나온 것처럼 대응 도구가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지나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이게 좀 답답한 건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응 도구가 따로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거 진행하는 그 프린스턴대 교수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3프로 TV였으면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니 그게 뭔지 그게 구렁이 담넘어가든 넘어가려고 했을 거거든요. 잠깐 스톱 끝까지 네. 가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건데 못 나가게 저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 영어 뉴스도 찾아봤는데 이 대응 도구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뭔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anyway. 사회자가 엉망이구만. 아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anyway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부부장한테 제가 제 무덤은 자승자박한 건데 예.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그렇고 예. 이 코멘트를 읽기 전에 오건영 부부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로 봐서도 패드의 금리 인상 혹은 그 전 단계의 테이퍼링도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1% 넘어간다고 네. 그러면 이런 시장 금리의 상승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제롬 파월 의장이 아직 괜찮다니까 이런 얘기를 네.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협이잖아요. 네. 아니 뭐야 지금 제로 금리인데 시장 금리는 벌써 1.2, 1.3, 1.5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걸 그냥 둘 수 있겠어? 라는 회의론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거는 물가도 좋고 근데 물가는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인지 지속 가능한 건지 구분해야 되니까 머리 아픈데 그거를 다 총체적으로 반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시장 금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시장 금리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페드가.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그 10년 금리가 아까 전에 이제 그렇죠. 중국 금리는 내려오는데 미국 금리가 튀었다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뛰는 건 뭘로 설명할 거냐? 예, 네.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신 것 같고, 네. 그 명목 금리가 뛰는 게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대응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파월 의장이 자세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제 추측엔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저기 조금 시간을 네네네 네, 네. 저희 8시까지 네, 이미 예고돼 네, 있어요. 네, 저기 네. 지루 진짜 재미없는 얘기를 조금만 더 이게 예.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 예. 어디서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자신은 없는데 아 내가 그 제롬 파월 예. 나한테 걸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답을 했을 텐데 아, 네. 만날 수가 없으니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오건영 부부장한테라도 아 제가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길게서 얘기해봐요. 네. 길게 설명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대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가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또 물가도 여러 가지 물가가 있는데 아 이게 이거 오늘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예. 아 이렇게 좀 설명해드릴게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금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금리예요. 예.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금리고요. 시장 금리는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금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라는 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런 예.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0.5%예요라고 얘기하고요. 예.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예. 초단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짜리 금리예요.
그래서 7일짜리 금리 0.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은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0.5%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네. 한국은행이 맞추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시중에 자금이 많습니다. 자금이 많으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자금이 워낙 넘치니까 0.5%에 쓰지 않고 0.4%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예. 한국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쪽쪽쪽쪽 빨아들여가지고 0.5보다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 놀잖아요. 쪽쪽 빨아들여가지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0.5%에 맞추겠죠? 근데 너무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요. 또 풀어. 그래서 0.6%까지 올라갑니다. 예. 쏘리 한 다음에 다시 자금을 푸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금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금리가. 예. 그럼 0.5% 다시 내려오죠? 근데 너무 많이 풀었더니 또 0.4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자금을 공급했다, 줄였다, 공급했다, 줄였다. 이런 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 0.5%의 기준금리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기준금리를 0.5%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0.5%를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우리는 0.5%에 맞출게요. 그렇죠. 0.75%에 맞출게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뭐냐면 시장금리는 지금 7일짜리 단기금리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1년짜리 금리, 2년짜리 금리, 3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금리가 보통 보시면 이게 7일짜리보다는 1개월짜리 높고 1개월보다는 1년이 높고 1년보다는 10년이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이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중앙은행은 요 끝 사이드에 있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 요 전체 금리 커브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군요. 만들려고 이렇게 네. 조절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잡아내렸어요. 기준금리를. 네. 그럼 이제 그 금리 커브 상에서 단기 초단기 금리는 쫙 내렸죠.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따라 내려오는데 잘 안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시중에. 그렇죠.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이 아, 뭐야, 영향이 없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년짜리 국채를 직접 삽니다. 10년짜리 국채를 직접 사가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쓸 돈을 막 뿌리는 거죠. 네. 그럼 10년짜리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10년짜리 그 국채 시장이 돈이 넘치면서 금리, 10년 금리 이게 내려와 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채를 사들인다고 해서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컨트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앙은행이 10년짜리 국채금리죠. 10년 국채금리죠. 이 시장금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것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가로 이제 뭐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쓴다는 얘기죠. 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돈을 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예.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국채의 공급이 증가하죠. 국채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 정부가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이걸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쓰죠. 예. 그럼 시중에 돈이 쫙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뛰어요. 그러면 아니 경기부양을 해가지고 돈을 썼는데 금리가 뛰잖아요. 그럼 경기부양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 이거 이상해 이거 해결해줘 라고 네. 얘기하니까 페드가 나서가지고 뭘 하냐면 알았어 원래 우리는 기준금리만 컨트롤한데 우리가 시장금리도 컨트롤해줄게 라고 하면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돈을 막 빌려가려고 하는 만큼 돈을 쏟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버텨주는 겁니다. 다시 정부가 돈을 쫙 빨아들여가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갖다가 안정시켜주는 것. 네. 지금 현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되게 중요하다. 요 말씀 드렸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얘보단. 예.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 여기서 이제 아마 포기하실 것 같은데요.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요. 아무도 안 포기하고 있어요. 더 해달래요 지금.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만 재밌어요 이런 건. 예. 사실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정기예금 금리가 5%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5%라고 하면 막 난리 나겠죠. 와, 뛰어가자. 이런 방송할 이유가 없죠. 뛰어가야죠. 그런데 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5%는 맞는데 물가가 10%씩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막 8%씩 오르는데 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니 물가가 8%씩 오르는데 왜 예금을 5%짜리 예금을 왜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우리 이 5%는 뭐라고 하냐면 명목상의 금리. 명목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기예금 금리. 우리가 만나는 금리는 무조건 명목금리입니다. 예. 여기에 써져 있는 시장금리도 명목금리가 되는 거고요. 예. 자,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딱 걸려있죠. 물가랑 비교한 금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목금리에서 물가랑 비교를 합니다. 물가를 차감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3%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죠. 그래서 네. 뭐, 무슨 어떤 이제 상담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기예금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역마진이에요. 하실 때마다 손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동산을 사셔야죠. 이렇게 나가거나, 네. 부동산을 사셔야 주식을 사셔야죠. 이렇게 나가거나 투자를 맞아요. 하셔야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실제 뭐 이게 리즈너블하죠. 여기 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네. 캐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금을 하면 안 되고 어딘가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명목금리하고요, 실질금리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뜨겁죠. 그럼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달궈주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실질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금 안 할 거니까. 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제가 공식을 한번 쓸게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패닉이 나올 것 같은데 잠깐 봅니다.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물가를 빼면 실질금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시장은 뭘 기대하냐면은, 이 실질금리가 내려오길 기대해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니까. 네.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같이 뛰거든요, 보통. 그럼 실질금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얘가 뛴 만큼 얘도 뛰면은, 네. 그러니까 얘가 1% 올랐는데 얘도 1% 오르면 0이잖아요. 1-1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기대를 하냐면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 네. 무슨 황당한 꿈을 꾸지? 라고 했더니 아 아닙니다. 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거 명목금리를 누가 잡아주냐면 Fed가. 이분이 잡아주니까. 네. 그럼 페드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첫 번째 이거 잡아줘. 명목금리를. 네. 이거 잡아주는 동안에 우리는 이거 갖고 시커 놓게. 네. 그럼 이게 튀잖아요. 실질 금리가 낮아지겠죠. 네.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달에 백신 딱 터져나왔죠. 백신 딱 터져나오면서요.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되게 높아져요. 네. 그러면서요. 유가가 팍 튑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요. 자, 유가가 탁 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아까 적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물가 오를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올라가죠. 그럼 실제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실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가가 더 올라가고 달러가 더 약세로 가요. 왜냐면 실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투자를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가가 더 올라가고 달러가 더 약세로 가요. 예. 그럼 기대 인플레가 또 높아지겠죠. 예. 다시. 백신이 나왔더니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랬더니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죠. 네. 그랬더니 실질금리가 낮아지죠. 낮아지죠. 실질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다시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실질금리는 더 낮아지고 계속 도는 거죠. 계속 올라가. 그럼 실질금리는 밑으로 계속 내리찍는 겁니다. 우와 얘는 영원히 내려가겠네. 이 얘기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식시장도 막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시장에서 바라는 가장 행복한 스토리입니다. 예.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이제 흐뭇한 그러니까 느낌이 팍 들잖아요. 금리는 절대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얘를 갖다 올리지 않도록 해줘라고 하는데 네.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린 적이 있냐면 페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도 6월달 이후에 페드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 조금씩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돈은 풀되 시장의 기대만큼은 안 풀었거든요. 네. 돈은 풀되 시장의 기대만큼은 안 풀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금리를 올리되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딱 들으면 궤변이다. 아 괜히 들었다. 금리를 올리되 금리를 예, 안 올릴 수 되게 궤변 같아 보이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직은 백신이 나왔고 달러랑 달러가 약세고 유가가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가 올랐죠. 그랬더니 실질 금리가 낮아져서 이렇게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무한 커브로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얘가 올라가는 만큼 페드가 명목 금리를 요만큼만 싹 올려주잖아요. 얘가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리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 금리가 안 내려가요. 실질 금리가 오 하면서 버텨버리죠. 실질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 무한 루프가 딱 돌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명목 금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명목 금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명목 금리를 싹싹 따라 올려주면서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걸 계속 막아버리고 있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 루프가 안 도는 겁니다. 자산 버블을 막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실제 금리 올렸죠. 명목 금리는 올렸죠. 근데 실질 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되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잠깐 차트를 하나 잠깐 이제 차트가 아니라 그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에 뭘로 대응할 건데라는 질문을 사실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클라리다라고요. 페드 부의장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저기 긴축 바로 시작할 거예요?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금리 많이 오르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준 게 있습니다. 페이지 잠깐 한번 인용 좀 보시죠. 네.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제가 줄을 그었습니다. 예. 저기 그 긴축 시작할 거예요 금방? 이랬더니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의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주가의 급등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했다. 그는 미 국채 10년 금리가 1% 위로 오른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네. 실질 조달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목금리 올라가는 건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명목금리는 페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페드는 시장에서는 계속 눌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목금리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죠. 기대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네. 예,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법이 아마 실질 금리를 예. 변화하지 않게끔만 관리하면 우린 관계없다. 네,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네. 명목금리를 갖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맞춰버리면 예. 자산 버블을 갖다 제어를 하면서 현재의 낮은 레벨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페드에서 바라보고 아니, 있는 거는, 네, 명목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이례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실질금리 사이드도 이제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서 예.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는 기대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 거. 작년도 3월 이후에 계속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물가가 쭉 올라가는 그 사이에도요. 지난 3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 금리를 눌러놓은 게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예. 이건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페드가 눌러준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한 레벨 올려줬죠. 그러면서 올해 초까지 한 레벨 살짝 올려주고 올해 초가 넘은 다음에 금리가 툭 튀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게 실질금리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명목금리는 묶어놨죠. 금리는 묶어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뛰어올라가니까 실질금리는 쭉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고개를 살짝 드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고개를 들면서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드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실질금리가 저런 고개를 바짝 쳐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부담이 굉장히 있겠죠. 커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조정 국면이라는 게 저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예, 봐야 돼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실질 금리가 영원히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네.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실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더 낮아질 것 같았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실망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페드가 돈을 안 푼다 이 구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푸는데 덜 푼다라는 구도도 우리가 조금씩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덜 푸는 건 주는 건 맞는데 시장이 크게 기대를 했다면 덜 푸는 거에도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고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우리 오건영 부부장보다 더 자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지 사실 미 국채 그 자체에 대해서 혹은 연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흥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건영 부부장의 한 시간 반 동안의 강의를 제가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준은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연준은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주는 편이 좋겠다. 두 번째는 연준은 기본적으로 자산 버블을 방치해서 굉장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방지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에서 시장을 엄청나게 긴장시키거나 시장 자체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막 다른 일을 못하게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미숙함과 그런 정도의 무모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죠? 네. 그래서 명목금리의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성의 축소와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나 그 물가를 구분해서 연준이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걱정되는 물가는 아직은 어쩌면 조금은 더 기다려서 우리가 판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페드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그러니까 페드는 그런데 페드는 신중한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거나 덜 나가거나 이것들은 그러니까 같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이 저 뭐 또 막 또 뭐 좀 더 달라고 할 때는 가끔가다 하나씩 던져주기도 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땡깡 부릴 때는 또 이제 그 네. 시간 두면서 이제 움직이죠. 야, 근데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한 3만 분 정도가 남아 계신데 식사도 안 하, 아마 걸으셨을 거예요. 저나 오건영 부부장은 식사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리 삼아 식사를 안 하시고 끝까지 버티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식사를 좀 하십시오. 저희도 이제 사실 밥을 시켜놨거든요 옆에. 그래서 오영 부부장 같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식당 가서 먹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겠습니다. 참 대단한 변화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 어려운 강의를 오영 부부장이 그러잖아요. 이거 저만 좋아하는 거라고. 그런데 3만 분 이상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와 또 저희 페이지 2 앱으로 들으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이런 분들이 있더군요. 빨리 편집하지 말고 빨리 올려달라고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분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의 굉장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 오건영 부부장을 강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한번 주말에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금요일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일주일을 다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 뭐 금요일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마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식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주식 뭐 여러분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주식 투자 아니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꾸준히 여러분들의 투자의 근력을 늘리셔서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수익 올리시려면 좋은 책, 좋은 강의, 좋은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건영 부부장의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도 안 보셨다면 한번 쭉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3프로 주식대학, 메르츠증권과 하는 3프로 주식대학도 오늘 이미 5시에 새 강의가 5개, 김준성 애널리스트 강의 포함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주식 투자에 조금 조금씩 실력을 배양해 나가시자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